이거 방송해야 됩니까? 아, 그죠? 어, 놀래라. 생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죠? 네. 생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생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필요하세요? 네. 생수 서비스 도와드리겠습니다. 드시겠습니까? 나가실 때 오더를 제가 받게 되면 여기다가 품번이랑 품명이랑을 좀 기재를 해주세요. 이해되셨나요? 품명이랑 품번. 품번이요? 네, 번호를 좀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이 없어. 너무 효과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요? 네. 네, 지나가겠습니다. 카트 락킹 풀게요. 네. 네, 와인 결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52 좌석이시고요. 우리 좌석 번호 52 적어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간단하시군요. 네, 콜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콜라 하신다고 하셨고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새우. 네, 알겠습니다. 새우 하나도 같이 좀 적어주시겠어요? 새우 번호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런 거 몰라. 자, 일단 수량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수증이랑 콜라 먼저 준비해 드리고요. 그럼 웃음기 지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상 탈출 상황 발생해도 그렇게 웃고 계실 거예요? 저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저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메뉴마다 좌석이 다 써야 되나 봐요. 그러면 여기 나누셔가지고 아까 여기까지 하신 거죠? 지금 손님이 네. 18번째시니까요. 아, 다 따로 이렇게 하시면 네, 다 네. 따로 적어주시면 기내에서도 그렇게 엄하실 줄 알았는데 기내에서는 또 진짜 또 다른 분이시더라고요. 정말 천사셨습니다. 너무너무 진짜 큰 누나처럼 다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고 누구보다도 정말 편안하게 잘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744번과 766번 앞으로는 매 주문마다 한 장씩 한 장씩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